드디어 초고사양 1000 PC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오버하면 노트북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없다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입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1000 PC를 만나봤지만 대부분의 1000 PC는 일정 부분 성능을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언제까지 우리는 1000 PC의 성능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지금이 무려 2021년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방구 실험실에서 직접 제작해본 1000 PC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데스크탑용 RTX 3080 Ti를 넣어 만든 나만의 1000 PC 제작기.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1000 PC 제작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제작한 제품은 일명 M1 1000 PC가 그것입니다. 참고로 애플의 M1 프로세서와 관계는 없는데요. 말방구 1을 줄여 M1 PC라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M1 PC의 기본 골격, 그러니까 케이스는 이노비전에서 제작한 포유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아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산업용 서버 운영 장비로 사용되는 케이스라 일반 사용자는 크게 구매를 할 이유가 없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케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8.9인치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건 물론 키보드 및 터치패드 그리고 두 개의 외부 하드디스크 베일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독특하지 않나요? 하단의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어 이처럼 서랍을 열듯 사용 후 다시 넣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당연 한글 각인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스티커를 부착하면 사실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보였는데요. 키감은 일반 노트북보다 오히려 더 텐션감이 있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아쉽긴 하지만 숫자 패드는 없습니다. 그 대신 숫자 패드 위치에 터치패드를 넣어 별도 외부 디바이스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바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넣으면 깔끔해 보이기까지 한대요. 케이스는 모두 금속으로 제작됐습니다. 전면부는 알루미늄 합금, 그리고 후면부 PC를 구성하는 공간은 철제 프레임이 사용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550mm, 428mm, 그리고 높이는 177mm로 기존 일반 PC 대비 사이즈가 크게 제작됐습니다. 높이 역시 177mm를 지원하고 있어 고사양 데스크탑용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에도 공간 부족을 느끼기 어려웠는데요. 전면부는 디스플레이 및 하드베이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발열을 위한 펜 두 개가 위치하고 있어 일반 데스크톱 대비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컬러는 무광 블랙으로 깔끔할 뿐 아니라 전면부는 패턴을 넣어 나름 고급스러움을 더했는데요. 사실 무광 블랙이 아니면 살짝 저렴해 보이는 디자인이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이즈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M1 1000 PC의 스펙은 어떨까요? 완제품이 아니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세서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지원하는 4코어 8스레드 AMD 라이젠 3 프로 4350G 프로세서를 사용했습니다. 기본 라데온 내장형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고 있어 외장형 그래픽카드 없이도 가벼운 업무 및 오버워치 정도의 게임은 충분히 돌릴 수 있는 CPU인데요. 여기에 램은 3200MHz를 지원하는 32GB 듀얼램으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시네벤치 R23으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5641점, 싱글코어는 1163점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과 함께 멀티 작업까지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픽카드는 ASUS RTX 3080 Ti 스트릭스를 탑재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어떤 일체형 PC 혹은 노트북에서 볼 수 없는 그래픽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그래픽 성능을 확인해본 결과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37,926점, 타임스파이는 17,051점, 포트로얄은 13,210점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그 어떤 게이밍 노트북과도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점수인데요. 실제 게임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는 잠시 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펙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파워는 추가 업그레이드를 감안해 80플러스 인증을 받은 1000W 출력의 파워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듀얼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는 무선 랜카드까지 추가해줬는데요. 따라서 전원 케이블만 연결하면 그 어떤 외부 디바이스 없이도 바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메인 스토리지는 NVMe SSD 1TB를 사용해 빠르고 넉넉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전면부에 두 개의 외부 HDD 베일을 지원하고 있어 이처럼 대용량 하드를 연결해 저장 공간을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케이스를 닫고 열쇠로 잠그면 컴퓨터를 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 중인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데이터를 옮겨야 한다면 이처럼 하드를 분리해 옮길 수도 있는데요. 보안 및 사용, 거기에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는 이만한 케이스를 찾아보기가 어렵겠죠? 전원 버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베이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를 열지 못한다면 컴퓨터를 켜는 것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외 전면부에 USB 2.0을 지원하는 타입 A 포트 두 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USB 3.0이 아닌 건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 일체형 PC에는 8.9인치 LED 디스플레이가 기본 탑재됐습니다. 해상도는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데요. 한 가지 연결 케이블이 VGA만 지원하고 있어 그래픽카드에 연결할 경우 이처럼 추가 젠더가 필요합니다. 화면의 밝기는 250니트 정도로 어두운 편에 속하는데요. 실제 사용해본 결과 작은 8.9인치 디스플레이는 메인 모니터로 사용하기에 너무나 작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잔상까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9인치 태블릿보다 작은 화면에 FHD 해상도로 컴퓨터를 하다 보면 눈이 빠져나갈 것 같은 고통이 가끔 찾아옵니다. 하지만 외부 모니터 연결 없이 본체만으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건 물론 심지어 게임까지 돌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DirectX 12 기반 가장 높은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GPU 렌더링 기준 최소 149프레임, 평균 253프레임, 최대 436프레임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성능이 잘 나오긴 했는데요. 실제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도 프레임은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울트라 옵션 산옥맵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최소 90프레임, 평균 130프레임, 최대 25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화면이 작아서 그렇지 프레임만 놓고 보면 게임을 즐기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극강의 스펙을 요하는 사이버펑크 2077을 울트라 옵션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에서 플레이 해봤습니다. RTX 3080 Ti가 들어갔음에도 최소 26프레임, 평균 50프레임, 최대 79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살짝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네 번째는 넷플릭스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하자드 2를 DirectX 12 기반 100% 렌더링 기준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18프레임, 평균 178프레임, 최대 251프레임 정도를 보여줬는데요. 뭐 이 정도면 게임을 하는데 프레임만으론 전혀 부족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번 M1 PC는 전원선만 연결하는 것만으로 컴퓨터로 게임까지 즐길 수 있었는데요. 물론 터치패드를 사용하면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원래 기획했던 초고사양 일체형 PC는 완성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정말 나만의 초고사양 일체형 PC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옆에 있는 손잡이는 드라이버를 사용해 제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처럼 일반 PC와 같이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내장형 키보드 및 터치패드는 물론 강력한 물리적 보안 기능을 갖춘 이번 말방구원 리미티드 에디션 PC. 케이스 가격만 약 45만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여러분이 보시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 거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